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을 매주 토요일마다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활동 보조금으로 약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돈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과 같은 친북 성향의 강연을 여러 차례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강연자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있었습니다. 자, 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활동을 계기로 설립됐다는데 이 단체는 최근에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 조선노동당 이해 높이기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 돈을 지급했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 돈이 물론 이 과거에 이 그 박원순 시장이 유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정엽 행정 1부서장 시장이 권한 대행으로 있을 때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 이 돈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자, 이 돈이 이런 데 잘못 쓰였다라고 하면은 서울시가 회수하든지 뭐 거기에 추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런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데서 충격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이 서울시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반체제 그리고 이적 행위를 하는 이런 활동으로 보이는 강연까지 듣게 하는데 돈을 주고 있다는 거 보니까 자, 지금 이 서울시 또는 지자체가 공공연하게 우리 정부에 반하는 우리 체제에 반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촛불연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4월 차이에 3월부터 4월 초에 이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또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각각 4,980만 원과 495만 원 등의 보조금 모두 5,4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온 오프라인 강연을 최소 7차례 열었다고 하는데 강연 대부분은 김정은의 군사 활동이나 조선 노동당 대회 내용 등과 같은 북한 관련 주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등의 특정 진영을 비방하는 내용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강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울에서 바라본 평양시의 중고등학생. 자,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 라는 저자 김련희 선생님 초청 강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바라본 평양시의 중고등학생. 자, 그 밑에 보면 나는 대구시에 사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앞에 청소년들을 앉혀놓고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자,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친북 강의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강의를 하도록 서울시가 예산을 줬다 하는 것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체제 안에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자,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친북 활동을 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촛불연대는 지난해 6월 13일 앞서 보신 것처럼 간첩 논란이 있던 김연희 씨를 강연자로 초청해서 10대 청소년 10여 명을 상대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자, 이 김연희는 이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양 학생들의 일상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 탈북한 김연희는 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촛불연대 강연 당시에도 북한 선전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울시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친북 간첩 관련된 이 강의를 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촛불연대는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설립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강연자로 초청해서 북한 가짜뉴스 진실을 파헤친다와 같은 주제의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자, 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등의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나오는 용어 등의 이 의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천이 대진연 관계자도 강연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 관련 소문이나 비방이었습니다. 이 소문이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저격하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아주 의식과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다 한 겁니다. 자, 이 촛불연대의 대표는 최준호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25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활동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연희 씨 등 강연은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했다. 이 평화통일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자,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우호적인 대화를 들으면 그게 평화통일 사업인가. 자, 그러면서 이 최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단체라서 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가 없어서 김연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에 성범죄자로 강연자로 섭외하면 안 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강력 범죄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자, 이 김연희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최준호에 대해서 그동안 뭐 촛불 집회 그리고 활동을 반정부 활동을 하는데도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과 최준호가 뭐 정책 협약을 맺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서울시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촛불연대 보조금 부당 지출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등록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연대의 종북 활동 논란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서범수 의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서범수 의원은 국민 세금을 잘못 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놔놓고 지원해 주놔놓고 그 다음부터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자,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놔놓고 그 외에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자,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데 돈 쓰이고 있는데도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쑥쑥 빠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다. 민노총의 사무실을 쓰고 민노총의 인건비를 주는데도 서울시가 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게 보수 시장을 뽑아준 시민들의 표심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이 진보시장 박원순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사업을 관성적으로 쭉 따라하고 있다면은, 자, 이런 시장이 뭔 필요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거기는 관심 없고 관성적으로 또 놔두고, 그게 지금 김어준 교통방송도 그대로 관성적으로 분명히 오세훈 시장 후보자가 과거에 공약상으로 정상화한다 해놔놓고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서울시의회가 손을 보고 있는데도 그걸 반대하거나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언론사고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서범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혈세를 받아서 나라 한복판에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데 쓴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충격적이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서울시 전체 돈 섬섬이와 지원하는 대상 그리고 지원하는 규모를 파악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